This is organic carrots on an industrial scale, 40 tons to the acre. But these carrots are grown on aquifer water. This water is pumped from underground, and that aquifer is dropping dramatically, and over the years it's sold in dramatically. Now, there's to irrigate these carrots, which have to be irrigated every day, you've got to pump continuously from an aquifer to a reservoir. That reservoir then has to have water pumped all the time to these carrots. This landscape was at one time a thriving landscape with a functioning ecosystem in the hills and a river that ran with steelhead salmon as a main food of the local people. This was a flourishing treed landscape with 10,000 Chumash Indians living in this upper Cuyama Valley. Now it's an organic agricultural area, but the organics have exploited the soil, have exploited the aquifer, and now it's salting. And the labor here is mostly immigrant labor on very, very poor wage rates. So exploitation of people, exploitation of soils, exploitation of the wildlife, exploitation of the aquifer, and now it's salting up as a final killing mechanism. This landscape could be salted up for 1,000 years, and we think that's a good organic product. Just because it's organic doesn't mean that it's sustainable, doesn't mean that it's healthy, doesn't mean that it's good for the environment, and in the long term, obviously it's not good for people. Look at this healthy crop of rice. I will have more than 1,300 pounds of rice per quarter acre. It was grown without chemical fertilizer, pesticides, or agricultural machinery. I stopped using those things more than 30 years ago. All I've done is sow the seeds and spread straw. Nature has done the rest. たがやさない 雑草を抜かない 農薬も化学肥料も与えない
福岡雅信さんは自然農法をいかにしたら昼寝ができる時間が多いかと、それがもう最大のモットーでしたね。ああするこうするじゃなくて、何にもしないようにするのには、昼寝するの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と。化学肥料や農薬は一切使わず、代わりに藁を撒きます。そうすることで土地が肥え、雑草を抑えてくれるといいます。さらにユニークなのが、稲を刈る前に次に育てる麦を撒くこと。この稲があるうちに麦を撒いておけば、稲を刈りするときに麦がこれぐらいになっている。そうすると稲があるうちに麦が生えているから、稲刈りした後で草が生える余地がない。この常識破りの農法で、福岡さんの自然農法、その集大成といえるのが粘土団子です。土にさまざまな種類の種を混ぜ、水を加えて練り込みます。果樹や野菜だけでなく、クローバーや薬草の種も入っています。この粘土団子を農園内どこにでも撒いて回ります。これはね、甘夏ですね。甘夏、うん、この花は、これは大根とかカブとかね。大根なんかはできてるんですか？大根はね、できて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ね。たくさんのものを撒いておけば必ず誰か、どれかが成功しやすい。いや、土地の砂漠化に悩むアジア・アフリカの発展途上国でした。우주는우리육안에는예나와별개로보기쉽지만예알고보면결국큰나라인거죠바깥의 나라도되고분리되지않은분리될수없는나라큰나바깥의나라는거거든그럼어떻게그이제앞으로그러면어떤농사법이냐하면첫째는노태무경을첫째는갈지않는다는거죠저기지바로나혁명원스트로레볼루션의그저자인네그후쿠오카마사노부네네그세계를열은셈이죠창시자죠이게그동안에는이제농업이기구에는그림없이그뭐랄까파괴를저질러온농업방식이었어요근데그에관한반성이크게없이이어져오다가후쿠오카를기점으로아니다싶어이제새로운그러니까이제전혀새로운방식의땅농업을보는시각이비롯된거야그래서거기서부터이제후쿠오카가농업에서터닝포인트를만들고거기서이제다시또그어머니품에들어가서그속에서안겨살아가는길을이제찾아내다고볼수있는거죠그래서그점에서전세계가열광했던거죠이제까지는이제그렇게예를들면잘못된방식으로이건사막화라할까병땅을병들게하는방식으로점점더힘이없는그래서아주병약한맛을만드는길을걸어왔는데근데지금이제호밀뿌리면서이제그현재는가장뭐랄까전혀다른방식에서이제앞으로는이곳을그뭐랄까그래서이제그런생각에기초해서앞으로이제이밭은이제이호밀이나서이제나면서내년에봄이되면이게이제저쪽에농사절때보셨다시피이게표면을덮어요그러면서또다시는이렇게벌거숭이땅이되는법이없어요그래서늘여기서나는뭘심었든그것들의집과또호밀또풀들에의해서집혀가지고이제그렇게그거를보장해준다는거는이제우리인간의지혜를넘어서는어머니지구혹은우주의그신비로운어떤그
그 어떤 세계에 의해서 그게 의해서 이제 그렇게 밥이 제공되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더 병약해지는 건 없이 조금 식이라도 어쨌든 건강한 쪽으로 길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기서 내가 사실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지구가 얼마나 그 기적 같은 별인지를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처럼 사람과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건강한 밥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호밀도 그게 하나라고. 이게 호밀이 호밀 뿌리셨네요. 호밀이 뿌려서 이만큼 자란 거예요 이게 벌써. 아, 라이 휘트. 아, 휘트. 뭐 지난주 지난주쯤 뿌리신 거예요? 한 보름 전에. 아, 15. 2 있다고? 예. 여기는 벌써 이렇게 2층이 이와 같이 이게 그 뭐야 이런 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2년째. 2년. 이쪽은 곧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또 확실히 모르지만. 외부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이제 별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논이 되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하죠. 이 간다는 게 결국.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식물과 그 동물들의 공존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로서 그 천탄하고 경이롭게 그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